김동연 지사가 평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오인의 통일부 장관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를 위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행위,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 기준 위반행위 등 총 7곳에서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를 열어 16일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위기 이후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수원, 용인, 화성 등 6개 시간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를 이번 달까지 완료하고 이번 달까지 복구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우기에 취약한 공정을 우선 시공해 피해 재발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